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성공 아시스템 가이드북 꿈, 목표, 그리고 결의결단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김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일 먼저 일찍 들어와 주신 저 캐나다의 우리 국장님이구나. 멀리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예, 저도 태국에서 한 11년, 저는 이제 제조업을 한 25년 사업을 했습니다. LG전자 쪽 사업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전자통 세탁기를 제가 만드는데 뭐 일부분을 제가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게다가 2017년 태국 법인 오픈할 때 지인의 소개로 돈을 전달받았는데 뭐 다들 비슷하지만 도망다니다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노동소득을 벌다가 저희가 시스템 소득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뭐랄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진이 빠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 소득이 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데 하나의 이 시스템이, 도구다. 활용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렇게 시스템에서 같이 학습하고, 배워나가면서 꿈을, 목표를 이루는데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부업자분들, 또 사업자 사님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 마음과, 머리를, 가다듬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이라는 거는 참, 언제 들어도, 언제 봐도, 언제 느껴도 참 가슴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꿈이 많이 있었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꿈이 뭔가라고 해서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에 이러고 자꾸 치면 안 된다는데 네이버에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꿈이 뭐야 도대체? 성공? 뭐돈 버는 거야? 이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더니 애터미의 슬로건, 우리의 목표는 뭐죠? 애터미라는 이유, 네, 균형 잡힌 삶이라고 그러죠. 균형 잡힌 삶. 네. 거기 보면 잘 살고, 그죠? 배우고 사랑하며, 막 거기 나오는 걸 보면 여기 지금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여기에 굉장히 이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면 진짜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삶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돈도 아닌 우리는 하나의 지위, 그 레벨을 얻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희 박한규 회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애터미를 아마 만들고 애터미의 성공자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꿈은 많을수록 좋답니다. 많을수록. 많이 가지면 하나씩 걸려서 좋을까요? 네? 꿈이 많으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많기 때문이죠. 예. 저희가 이제 뭐 꿈을 이루는 데는 간절함, 뭐 이게 절대적이다, 뭐 그런 게 있죠. 간절함.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 하겠죠. 그죠? 제가 여행을 좋아해야 외국을 나가듯이. 예, 제가 뭔가를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간절함, 그다음에 현실 가능성 있는 거, 예, 너무 저그 망상적인 거는 빼고. 그래서 이런 꿈을 결국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표, 타겟을 만드는 거죠.
그건 바로 꿈에다가 우리가 시간, 어떤 기간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고 해요. 예. 그냥 꿈은 막연히 꿈은 10년, 20년, 30년에 이루는 꿈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목표를 잡으면 바로 그건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목표죠. 예, 우리가 그 어렸을 때뭐 꿈, 또 청년의 꿈, 지금 어떤 중년의 꿈, 그 다음에 노년의 꿈, 아마 다 틀릴 겁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가 다 있을 텐데, 결국은 뭐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적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점검하고, 늘 내가 어떻게 걸어 나가고, 어떻게 내가 해 나가는지를 매달 매달 체크하는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책자 아마 사서 이렇게 유두기 보시고, 또 적으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예, 인생 시나리오하고, A코어가 매달 쓰게 돼 있습니다. 매달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제 파트너 중에 사장님 중에도 매달 쓰는 분몇분안 계신 것 같아. 한번 적어 놓으면 그 목표 이룰 때까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아하죠. 네, 아까쯤에 성공, 지위를 얻고 어떤 존경을 받는 거라 했는데 잘 살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세상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잘 살아야만 내가 뭔가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베푸는 거죠, 뭐. 그래서 잘 사는 거 중요하고, 사랑하고, 또잘 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어차피 소셜,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사랑도 나누고, 존경도 받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이것도 뭐 엄청 중요합니다. 예, 돈 많고 무식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무식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성공하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사업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 결단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공헌하기. 예,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더불어 살고 그리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 기독교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예수쟁이 냄새를 풍겨라. 그게 진정한 종교인이다. 뭐 이런 말,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예수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예,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지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애터미인이라면 공헌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진짜 애터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단지 돈 벌자고 꼭 애터미를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또 임페리얼 먼저 가셨던 분들의 존경스러운 행동들이 저희가 또 본보기가 되고, 네, 저희가 또 그거 배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임페리얼 가실 거예요. 그때 임페리얼 가셨을 때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나누며 네, 공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목표가. 예, 이거 바꾸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이게 언제 썼겠습니까? 애터미 처음 할때쓴 거예요. 야, 4년 전에 쓴 겁니다, 제가. 한 3년 된것 같아요, 4년. 그죠? 예, 그래서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팀장 간다. 이건 이뤘어요, 제가. 이거 이뤘어요. 이거는 이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맞췄는데 2018년 12월에 국장은 아니에요. 예, 2019년에 갔으니까, 국장은. 예, 본부장도 올해 갔으니까 조금 밀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총장은 제가 내년 11월에 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글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1년 늦어졌죠. 그죠? 예, 철없이 또 단장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간다고 다 써놨는데, 예, 애터미 처음 했을 땐 이렇게 좀 쉽게 갈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지만, 예, 저도 그렇게 많이 늦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저도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게 지금 보면 참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또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또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바로 이렇게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사업자 다 그렇게 안 했나요? 전 국장 되면은, 애터미에서 국장 되면 다돈 벌고 끝나는 줄 알았어. 예, 근데 국장 돼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목표와 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신화로도 다 적어 보셨고, 목표도 세워 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꿈을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목표로 타겟으로 만들고, 이 목표를 잘게 잘게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나눠서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꿈은 목표여야 됩니다. 꿈은 단순히 꿈으로서는 제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거를 늘 기재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목표 보셨잖아요. 틀리죠?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죠. 예, 조금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이뤘다는 거, 본부장까지 이뤘다는 거는, 예, 목표를 세우고 와서 이뤘잖아요. 결국 임페리얼도 늦든 어쨌든 이루겠죠. 예, 그거 바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막연히 꿈속에, 망연히 그 기대 속에 제가 본부장이나 총장이나 뭐 임페리얼을 꿈꿨다면, 글쎄, 왜 이루어졌을까요? 부끄러운 제 계획인데, 아무튼 뭐 수정하지 않는다, 이룰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예, 이거 제가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4년 전에. 예, 저의 가이드북에 보면 나왔죠? 꿈. 예, 구체적인 목표, 간절함. 예, 사실은 저희도 사업자 사장님들 중에 뭐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간절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또 맞긴 맞아요. 예, 뭔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간절함. 그건 가난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저 간절함은.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고 싶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헌신하고 싶고, 사랑일 수도 있죠.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더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간절함이 많은 분이 결국은 그래도 성공을 이뤄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수해야 될 것, 대가지고. 네, 이거는, 예, 당연하죠. 요거는 저 결단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설정, 네, 중요합니다. 꿈을 목표로 바꾸셔야만 꼭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어서는 제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꼭 기간을 정해 보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빨라도 괜찮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올해 또한 해가 가잖아요. 한번 올해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던, 아니면 더큰 희망으로 내년 계획을, 목표를 꼭 세우십시오. 저는 해지한 수가 내년에 총장 간다고. 이루어질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뛸 겁니다. 예, 그게 목표죠. 자, 계획과 실행, 시각화. 이거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도 사람은, 예, 그냥 말로 듣고 그냥 행동하는 것보다 그래도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을 보고, 예, 오감을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그 느낌이 좋아서, 예, 이렇게 시각화라는 거죠. 반복, 목표를 읽으며 되새겨라. 예, 제가 지금 계속 목표 세워야 된다고 수십 번 떠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꿈꾸기. 예, 제가 아까 침에 앞에서 뭐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가야 되는 건지. 예, 그거는 아까 저희 그 회사, 그죠? 균형 잡힌 삶. 그 부분에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단. 꿈이 중요할까요? 결단이 중요할까요? 꿈이 중요할까요? 결단이 중요할까요? 네, 뭐,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 일이 없겠죠. 네. 이루어질 일이 없겠죠. 맞습니다. 저희 사업, 애터미 사업을 떠나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말장꽝이에요. 말장꽝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싶고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이 시간에 들어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조금씩 늦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결단하고 노력하는 시간은 제 통장에다가 돈을 꼬박꼬박 예금에 넣는 거라고 저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한테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쏟는 시간, 여기다 투자하는 이 시간은 바로 당신들 금고에 쌓고 있는 돈이라고요. 이 결단과 행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소득이 되고 이 사업에서 성공할까요? 정말 꿈을 쫓는 사업자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꿈이죠,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여기가 우리 회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장격제라고. 근데 다 우리 각자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줄 라인은 스폰서가 왜다 해주는 게 기본이 돼 있고. 그죠? 한줄 라인은 애터미 한줄 라인, 애터미 두줄 라인 하는 건가요? 에? 두줄 합니까? 예, 애터미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는. 예, 한줄 하는 사업이에요.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고. 예, 어떤 사람은 두줄다 해달래. 아, 참. 저도 그런 위에 스폰서 좀 있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저 일산에 우리 강일 총장님 아시죠? 아세 총장님 어떠신지. 예. 어떠신지 아시죠? 예, 지금도 계시고요. 매일 저녁 12시 넘어야 센터에서 나가십니다. 총장님이 밤 12시까지 계세요. 저희 본부장들 어떨까요? 예. 죽어납니다. 리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인데 부족한 게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는데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다면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스폰서가 해주나요? 스폰서가 한 줄을 해줘도 그런 분은 성공하는 분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줄다 하시는 분이 여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국장님 이상 본부장님 되신 분들 치고 한줄 하신 분 없을 거예요. 다두줄 하신 분들입니다. 대실적으로 하면서 배운 게 있어야 소실적을 키우죠. 그죠? 네, 그래서 누가 해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내 사업이니까 내가 앞서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셔야 돼요. 본인의 사업이고 본인의 적이니까 네, 본인 자신도 항시 단단하게 가고 흔들리지 않는 가고 내가 앞장서 나간다는 자장격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신. 저는 이 사업의 성공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인데, 예.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과연 애터미를 죽으라고 뛸수 있을까요? 애터미에 대한 성공에 확신이 없는데, 밤 12시까지 이러고, 이렇게 사업을 펼칠까요? 저는 사업자 사장님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단계도 아니고 애터미를 하는데, 좀 어깨 펴고 당당하시면 안 될까요? 애터미한테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 힘드셔서 조금 많이 기운이 빠지신 건가?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이거 굴러가도 성공하는 사업 아닌가요? 저도 제조업을 25년 했습니다. 삼성, LG, 예, 술접대 해가면서 시다바리 해가면서 공장도 키워봤고요. 세상 그렇게 녹록한가요? 제가 애터미 해봤더니, 애터미 솔직히요, 우리 바깥에서 하는 노동소득의
5분의 1도 노력 안 해도 성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여기서 다른 사업이나 뭐 하셨던 분들 아마 저랑 다 비슷한 생각 할 거예요. 이 정도 어렵지도 않은 사업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알릴 거 알리고 내가 해야 할거 하고 나가서 멋지게 성공자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애터미 하는 사업자들은요, 늘 웃고 늘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애터미를 만들어주시고 애터미를 잡게 해준 창업자나 지금 이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이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느끼고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얼마나 애터미를 찾습니까? 저도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에 파트너 사람도 있고 센터 있지만 그분들은요, 애터미 좋아서 환장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솔직히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일 힘없이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세요. 자랑스럽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애터미를 엄청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애터미를 전달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전달하시나요? 아니면 애터미 한번 써봐. 애터미 좋아. 이렇게 사업하시나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미나가 우리 조직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돼요. 그죠? 세미나에다만 앉혀놓으면 회사 본사 프로그램이 다 사업자 만들어주고, 다 비전 주고, 동기부여 시켜주고, 모든 걸다 해줬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센터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 세미나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줌이라는 도구도 이용하고 어떻게든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서 ABR도 활용하고 내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내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더 죽으라고 뛰어야죠. 코로나 무서워서 안방에 앉아 있고 센터 나오면 코로나 걸려서 죽습니까?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3대에 걸쳐서 평생 내 자식들, 내 후손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이 사업을 할수 있겠어요? 아마 분당에 있는 사업자 사장님들은 일산센터 잘 나간다고 아마 소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잘 나간 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나간 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총장님이 집에 안 가고 본부장들이 집에 안 가는데 조직이 안 되겠습니까? 줌을 센터에서 하고 어떻게든 센터에서 야간 부업자들도 모시고 같이 더 공부하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당연히 잘 되겠죠. 코로나 핑계로 센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엄청 많아요. 조회도 또안 나와. 우리 해모임 먹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저희 센터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다녀도요. 한 명도 안 걸렸어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 최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뭡니까? 시스템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관계식 사업이다. 그러죠? 세개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저는 교육 사업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리더라면 여기 있는 사업자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배우지 않고 무식한 리더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리더는 리더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왜? 팀을 다 사지해 보니까. 팀을 방향을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니까. 차라리 모르면 리더가 되지 마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내가 앞장서서 이끌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제 파트너들이 그걸 또 배우고, 복제하면 끝나는 사업이죠. 배터미. 이렇게 쉬운 사업도 못해. 이렇게 쉬운 사업도 못해요. 이렇게 쉬운 사업도 못해요. 저 명문대도 안 나왔습니다, 저. 저 영어도 잘하지도 못해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조그만합니다. 네. 땅따라고 배도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학생들이 와서 저랑 사진 찍자고 10명한테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 배불떼기 아저씨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애터미 안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애터미가 잘 팔려나가고 그렇게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당당하지 못할 게뭐 있어요? 네?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다 성공할 것 이더구 임페리얼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처음에 그러길래 제가 저는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애터미 좀 해보니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 아니라 성공 못하면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학력, 뭐 필요 있습니까? 저희 김현웅 단장님, 뭐 학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월 1억 받으시잖아. 여기 다 배우시고, 다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고, 왜 틈에서 성공 못할 분이 뭐가 있어요? 좀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팀도 동영상 프로젝트, 또 이제 ABR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동영상 프로젝트 별도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동영상 보고 제품 또컷 찍어주면, 저희가 아주 평생 해모임을 먹여준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한 달에 한 박스씩 주기로 했어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것보다 해모임 한 박스 주는 게더 나아요. 뭐그 사람이 한두 달 얻어먹겠지.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하면 사먹지, 뭐 얻어먹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배우고 내가 배워야 되고요.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동기부여하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리더십 책 많이 보셔야 되고요. 시스템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내가 여기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거는 뭐야? 시스템밖에 없다.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버려야 할 행동이죠. 사람은 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대요. 저도 어려웠죠. 저도 뭐술 한잔씩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거 이렇게 참 들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바뀌어야 되니까. 예, 저도 뭐 골프 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지금 몇년 동안 골프를 못 쳐봐가지고 지금.
예, 골프화가 다 샀고 아마 저 가방도 다 부서질 정도로 돼 있어요. 적어도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싶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뭐 하나는 내려놔야죠.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내 손에 있는 건다 쥐고 놓기 싫은데 또 뭔가를 큰거 하나를 쥐고 싶다는 분은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애터미 사업은 목표가 아닌 꿈일 뿐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취미도 조금 미룰 줄도 알고, 모임도 자제할 줄도 알고, 하기 싫은 공부지만 좀할 필요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싫다 해도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거 싫더라도 굽신도 걸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다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들 애터미 하시기 전에 마음대로 다 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사업했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했습니다. 누구한테 한 번도 굽신거린 적도 없어요, 저는 별로. 왜? 안 맞으면 뭐 직원 그만두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노동소득에서 시스템 소득으로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안 맞춰지더라고.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니까 처음에 저도 힘들었어요. 아마 여기 사장님들 다 같을 겁니다. 그죠? 이 파트너 사장님 싫다고 잘라버릴 수 있어요? 스폰서님 싫다고 잘라버릴 수 있나요? 없죠? 그게 고통이었어. 그게 솔직히. 그게 고통이에요. 바깥에 사업은 그게 아닌데, 이 사업만큼은 네트로 한번 연결되면 3대가 가서 100년, 200년 같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성향 분석에 대한 좀 공부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성향 분석. 결국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고, 결국은 관계식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 어떤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DISC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이해하고 좀 참을 수 있어요. 응? 오늘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티격태격 했어, 팀장님하고. 국장님이 IS예요. IS. IS는, 예, 좀 뭐든지 긍정적이고, 이렇게, 행동만 앞서지 실천력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DC야, 팀장님이. 얼마나 깐깐합니까? 뱉은 말다 체크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국장님은 이, 뻐꾸기만 날리냐, 이거야. 뻐꾸기 날리는 국장님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따져드는 팀장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추상적 시스템 한번 분당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조 국장님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2917을 이해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2917을, 아, 그래, 2917.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공하신다고, 제가. 예. 2917하고 우겨대면 한대 주워받고 싶죠? 그냥 내 라인에서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 않아요? 2917이 덤벼대면? 근데 네트에만큼은 2917도 맞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는 아니지만 2917도 맞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다 맞아야 돼. 답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조직을 키울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막 야단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속에서 그냥 끝난 열정 때문에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 훌륭하신 분 있어요. 저 덕성여대 그 스피치 교수님이신데 이종원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센터에 와서 저번 주에 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야, 그런데 원래 무슨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스피치 그걸 안 하시고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꿔버리더라고요. 야, 그래도 제가 일산센터 그러면, 와, 뭐 좀, 뭐 방방 뜨는 센터라 그러고, 일요일날 부업자도 거의 꽉찰 정도로 찼는데, 아니, 야, 근데 강의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두운 기운이 꽉 차있대요. 어두운 기운이. 그분 애터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시면서 애터미 동영상 한두 개 보셨나 봐. 예의가 있으신 분이죠. 애터미 사실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뭐 조금 들어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가슴에 있는 마인드부터 바꾸고, 정신부터 바꾸셔야지. 무슨 사업을 하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소리부터 지르게 하더라고요. 일어나라, 내용원아. 일어나라, 내용원아. 따라하래요. 센터가 아주 그냥 떠나러가게 그것만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와서 강의하시기 딱 전에 사운을 외치는데 그렇게 들리셨답니다. 그 교수님께 우리 사운을 외치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그런 정신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성함 모르지만 우리 저기 캐나다에서 예, 저 사업하시는 우리 저 국장님 아마 저하고 생각 똑같을 거예요. 캐나다에도 애터미가 엄청 인기고 아마 반응이 좋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난리 나서 난리인데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왜 이렇게 기가 꼭 끼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없어서 우리 해외 나가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임페리얼이에요. 예? 뭐 임페리얼들이 왜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있어? 여기서 리더들 양성하셔야죠. 리더요. 저는 태국에서 사업하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아니 정신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사업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도 왔고 잘 탔다 싶어서 어차피 공장 정리했으니까, 예, 작년 3월부터 리더 양성했습니다, 제가. 딱 1년 한 7, 8개월 리더 양성했어요, 제가. 물론 그 전에도 뭐 국장님 한분 정도 있었지만, 제 하나에 국장님이 9분이에요. 예? 이제 뭐 내년부터 전부 다 본부장 가시겠지만, 예. 결국은 왜냐면 리더들이 있어야지. 그 많은 태국, 인도네시아 짝습니까? 거기 아니 뭐 지천이에요 지천. 내가 땅 뽑으면 내 거야 거기는. 아마 캐나다도 그럴 거예요. 토론토 내가 먹어보면 토론토 안 해. 네? 하남시 하나 생기면요 하남시 아무도 안 들어와요. 하남시 다내 거야. 얼마나 좋아요. 땅 따먹기 같아 외국은. 제가 그큰 공장, 그래도 LG전자 1차 벤더면요, 큰 공장이에요. 작진 않습니다. 제가 그거 접고 애터미 한게 뭔지 아세요? 그 확신을 준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990원 칫솔하고 3,000원짜리 치약, 8,000원짜리 선크림 때문에 저그큰 공장을 접고 애터미 했어요. 없어서 못 팔았거든. 없어서 못 팔았어요. 왜? 공산품은 못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나라 똑같습니다. 볼펜? 오히려 더 비싸요, 그런 데가. 저도 오랄비 2,000원, 2,500원짜리 칫솔 썼어요, 태국에서. 근데 애터미, 그것도 걔네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한국 제품이 990원이야. 어떻겠습니까? 박스로 사갖고 갑니다, 박스로. 내가 해야 하는데 지들이 다 소개하고 난리야. 오지랖이라는 건전 세계 사람 다 갖고 있나 봐요.
오지랖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식구들, 친구들 다 죽고 난리예요. 치약 암에 있게 11,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써봤던 모양이더라고. 우리 3,000원이라니까, 네. 보따리 보따리 다 사고 갑니다. 프로폴리스 좋은 건 아셔가지고. 선크림, 3만원 안팎은 쓰셔야 얼굴 안 까집니다. 예, 1, 2만원대 썼다 얼굴 다 벗겨져요, 선크림. 아주 안 좋습니다, 질이. 우리 거 8,000원짜리요? 얼마나 좋습니까? 걔네가 50개, 100개씩 갖다가 15,000원에 대팔아요. 내가 그렇게 팔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 그렇게 10만 명만 쓴다고 했더니요. 10만 명 아니어도 돼요. 보피비만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예, 4천 피비입니다. 10만 명만 쓰면 4억 피비예요. 총장이 떠요. 우리 팀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저는 치약하고 칫솔 그거 보고 사업하니까 남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금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형 하나 만들면 뭐 몇 억, 10억 막 이렇습니다. 단위가 커요. 저는 진짜 무슨 뭐 몇천 원, 몇만 원은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990원짜리 칫솔에 그 통장을 접고 이걸 한다는 건 뭐죠? 바로 이것이 깔리면 이렇게 소비재가 깔리고 이렇게 최고의 가성비 좋은 게 깔리면 절대로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이 제품은 계속 쓰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접고 애터미를 한 겁니다. 바로 확신이라는 거 가져야 되잖아요. 확신. 그게 저한테 첫 번째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학습이었습니다. 학습.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가면 알아볼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회사예요. 여기 사업자분들, 우리 보상 플랜 100번씩은 푸셔야 돼요. 우리 보상 플랜 내에 들어있는 그 깊은 거를 이해하셔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보상 플랜을 만들고, 왜 상한가를 만들었으며, 왜 무한 단계를 해주고, 무한 누적을 해주고, 이런 거를 깨달으셔야만 내 입에서 확신에 찬 사업 설명과 확신에 찬 전달이 돼요. 그게 바로 내 사업의 성장이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보상 플랜을 공부하면서, 풀려면서 저는 정말 놀랬어요. 이것만이 우리한테 진짜 시스템 소득을 주는구나. 애터미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이죠. 세 번째는 리더십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책을 많이 보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리더예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학습을 하러 또 모이신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임페리어 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리더세요. 리더는 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준 시스템으로만 움직여서는 절대 내 자신의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국장님쯤 되시면 나만의 시스템은 돌리셔야 돼요. 아직도 단장님 시스템을 타고 있거나 총장님 시스템을 타고 있다, 본부장님 시스템을 타고 있다, 그러면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서 내 팀에 맞는, 우리 팀의 색깔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 그걸 찾아내셔서 약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팀이, 우리 리더들이 교육이 약하면 교육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 리더죠.
같이 이렇게 묻어가시고 대충 공부하시고 대충 가셔서는 큰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 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확신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공부하시고 학습하신 다음에 그 학습을 통해서 얻는 자신감, 당당함, 이걸로 내 사업을 펼쳐나가면 전 세계가 지금 애터미를 기다리고 애터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를 많이 만드셔야만 외국이 열렸을 때 그분들을 손잡고 나가서 외국을 키우죠. 혼자 다니실 건가요?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저는 똑개라고 그러죠, 똑개. 똑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정말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되고 싶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는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갖고 팀을 망쳐요. 리더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제 사업이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못하더라도 좀 맡겨주시고, 예, 해보게 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실패와 실수도 한번안 하고 성공합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맡기질 못해. 그냥 내가 다 해. 바깥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너무 똑똑하고 잘해버리면 직원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직원들이 멍청해지는 겁니다. 왜? 사장이 저렇게 잘하는데 뭐. 저는 저희 조직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 훌륭한 국장님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들한테 다일 줘요. 해보시라고. 제가 잘해서 뭐 합니까? 국장님들이 잘해야지. 게으르고 멍청한 것보다야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낫겠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부지런하지 마시고, 똑똑한데 왠지 약간은 부족한 듯 그런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몸으로는 제대로 몸 공부하시고 머리로는 머리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 그 공부를 해서 가득 내공이 찬 그런 리더가 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 결국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물리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가 나가야 뭔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뭔가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고요. 배우는 게 답입니다. 배우는 게 답이에요. 주무실 때도 저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제가 태국에서 같이 처음 갔을 때 태국말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태국 그냥 방송을 틀어놓고 잤어요. 계속. 그럼 누가 귀가 뚫린대. 뭐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잤어요. 그냥. 예. 근데 그냥 저의 그냥 노력인 거죠. 예, 여러분, 저도 잘때 애터미 동영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잡니다. 저도 들으면서 잡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되며, 그리고 우리 여기 사업자님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성공하시기를, 성공하시게끔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꿈, 목표, 결의 결단, 예, 시스템 가이드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